너희들 진짜 이 부대에서 열심히 일해. 할머니도 열심히 후원할게. 하고 여름에 옥수수 익을 때 뭔데 휴가 집으로 가지 말고 할머니 집으로 와. 알았지? 알겠습니다. 예. 아, 그래도 휴가는 잘했네. 복무 기간에 만난 정다운 인연들입니다. 잘했고. 이거 신입생. 이거 신입생. 참 좋으시겠네. 네. 자, 가족들은 오매불망 제 신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제 슬슬. 그래서 저도 슬슬 운을 띄웠습니다. 지금 얼마나 애가 타시겠어요. 그렇죠. 그때 엄마 생각 안 나요? 예, 부모님 생각 많이 납니다. 군 오기 전하고 지금 군 생활이 3개월 됐는데. 예, 그렇습니다. 뭐 본인이 달라진 게 있다면 어느 걸 꼽을 수 있어요? 변했다는 것보다는 이제 그냥 저도 지금 아직 군 생활이 사회에 있다 많이 아직 이등병인 만큼 많이 조심스럽습니다. 근데 아버지께서도 똑같은 이런 생활을 하셨다는 게 되게 좀 많이 신기합니다. 아직 부모님께? 네. 자, 현수이가 6월 20일 날 달려갑니다. 네. 한번 저 영상 편지 한번 쓰세요. 아, 괜찮아. 예, 예, 알겠습니다. 마음속에 있는 말 다 오케이. 여기 예. 보고 여기 보고. 네. 네, 어머니 아버지 그 설 연휴 때 휴가 철휴가 때까지 이제 그때 마침 그 사이에 구정이 껴 있어서 찾아뵙지 못하는데 날씨도 많이 추워진 만큼 항상 출퇴근하실 때 눈길 조심하시고. 몸 항상 제대하실 때까지 몸 건강하게 계셨으면 그거보다 더 바랄 게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때까지만 몸 건강히 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유. 근데 군대 오기 전에 그런 마음이 없었었죠? 아닙니다. 아닙니다. 근데 군대 오고 나서 그렇게 절실하죠, 부모님 생각이? 아무래도 사소한 거 하나. 아유, 눈물이 그런 걸 하지. 몰락한 얼마야. 자, 여동생하고도 제대입니다. 할만해? 예, 그렇습니다. 바람 있는 것 같아. 놀랬지? 예, 너무, 아빠도 너무... 놀랬어. 사연 다 봤다. 너무 놀라가지고. 예. 아, 근데 없고 잘 지내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.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네. 생각했던 것보다. 어렵게 만난 만큼 더 애틋해 보이죠? 몰래 카메라 네. 일단 성공인 자, 것 같습니다. 지금 미안해. 너무 내 심하게 했나? 그런데 이렇게 저 아빠, 엄마 아까 전혀 계산 못했잖아. 네, 그렇습니다. 응? 직접 뵈니까 어때? 너무 놀라서 가슴이 좀 많이 벌렁 거 같아요. 말을 잊지 못하네. 이렇게 의젓해져서 이렇게 네. 생활하는 거 보니까 너무 대견하고 뿌듯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엄마 진짜 밤새. 네, 생각보다 더 대견한 아들 부모님도 이제 한시름을 놓습니다. 자, 준비해온 아랑부식 한번 아랑부식 먹습니다. 우탈하게 건강하게 모두한테 좀 인정받는 그런 성실한 사람이 돼서. 예, 사회에 나와서도 그게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자, 우리 현석이 부모님 만나 뵙고 예. 기분이 무척 좋지? 예, 그렇습니다. 부모님과 국가를 위해서 어떤 각오로 근무할 거야? 부모님이 발 뻗고 편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. 충성! 아유, 20년간 부모님 품속에 있다가 떨어진 지 고작 3개월. 제대할 때는 더욱 듬직해지겠죠. 최현석 이병 파이팅입니다. 아들 손주 군대 보내신 어르신들은 눈물 좀 흘리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추위에 국군 장병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고 네. 이 최현석 이병도 아주 힘을 많이 얻었겠어요. 그렇죠. 네, 설을 앞두고 이 깜짝 방문이 성사가 돼서 저가 다 뿌듯했습니다. 자, 이등병 최현석 군 앞으로도 남은 군 생활 충실히 잘 적응해서 씩씩하고 늠름한 대안의 건화로 우뚝 서길 바랍니다. 네. 충성! 충성입니다. 네. 아유,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을 저희도 응원합니다. 네, 아, 저도 내년에 아들 군대 보내야 되는데 걱정. 고등학생을 왜 벌써 보내세요? 자, 네. 이번에 고향 소식도 준비했습니다. 김상태 씨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여러분,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? 자, 지금부터 4월까지의 태안군에서는요, 봄나물의 대명사인 냉이 수확이 한창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냉이 수확을 하면 할수록 이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떤 사연일까요? 시시콜콜 소식통 지금 시작합니다. 고향 구석구석의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하는 시시콜콜.